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희입니다. 지금 선거 포스터 이리 보십시오. 상계동이 기다려온 변화. 기호 1번 이준석. 기호 1번인 거 봐서는 이게 꽤 오래전이네요. 여기서 보면 이 이준석이가 지금 이거 인터넷 공간에 지금 검색해보면 금방 나타나는 요 이제 이미지인데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요 후보자 양력을 보면은 서울 온곡 국민학교, 서울 과학 고등학교, 그리고 2003년에서 9월에서 2007년 6월까지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경제학 학사 졸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두 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보겠죠. 컴퓨터 과학 전공, 경제학 전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제1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전액 국비 장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요게 이제 지난 총선 때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 하버드대학교 컴퓨터 과학 경제학 학사 졸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걸 문제 삼게 되면은 이준석이는 설사 이번에 출마하더라도 부정선거가 되는 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선거법 위반. 과거에 저런 전력을 갖고 문제 삼게 되면 이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저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출마해서 설령 뭐 당선될 일도 없겠지만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야권에서 바로 설령 여당 대표로 나가더라도 여당의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야권에서 바로 문제 삼지 않겠어요, 이걸?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준석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포스터가 뭐 사실이겠죠. 인터넷 가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일부러 과거 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뭐 거짓일 가능성 거의 없겠죠. 뭐 이게 어쨌거나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준석은 이거부터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렸다. 이준석 잡는 것은 결국 이 학벌 갖고 뻥튀기한 이걸로 그냥 한 방에 간다. 자, 이렇게 지금 다들 말을 합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준석은 각종 선거 포스터, 자서전, 방송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통해서요. 자신의 프로필에 학력을 그 표기할 때 하버드대 컴퓨터 그리고 이제 줄치고 경제학 학사 졸업 이렇게 주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리티코 연구소입니까? 거기서 유튜브 채널이죠. 폴리티코 연구소. 이준석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은 학력 위조 사기라고 이제 주장했죠. 이렇게 되자 다른 우파 유튜브들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고소하겠다고 뭐 난리를 쳤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지금 뭐 고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스스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신의 프로필에서 학력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대 컴퓨터 학사 졸업 이렇게. 자, 결국 본인 스스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을 열던가 뭐 알려진 인물인 만큼 그래도 일국의 유력 정당의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인물로서 이것을 이제 공인된 입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래 알려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을 열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자신의 그 좋아하는 그 SNS, 페이스북 같은 곳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사과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잠잠 무소속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국민 뭐 일종의 그 우롱이랄까 사기랄까 이런 것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준석은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입도 지금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몸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광용숙 변호사는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죠.
앞으로 이준석은 총선이든 어떤 선거든 출마해도 누군가 학력 위조로 고발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장의 선거에는 저 학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효과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인지해 있는 이준석은 복수학 학력자야. 경제학도 공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문제 삼게 되면은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학력 위조로 이제 고발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게 이제 법률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본인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자신의 이제 지역구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상계 여기 상계 여기서 또다시 승부를 이렇게 펼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남의 잘못은 뭐 이런 것은 잘 지적하는데 본인의 의미나 잘못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자체가 원래 이제 길지 않거든요.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용수 변호사의 저 이야기도 의미가 있긴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접근으로 과연 이준석을 저격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선거의 국한에서 보면 6개월인데, 근데 논쟁에 이제 다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이게 이제 다툼이 성립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 선거에 나갈 때는, 저기 이제 경제학사 저 부분은 뺐다 하더라도, 과거에 저렇게 알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파악하게 되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이준석의 출마는 가능할 것인가, 이걸 놓고도 또 한바탕 논란이 일어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는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전에서 그 있었던 일, 성상납권, 그거보다도 훨씬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과연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